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역할 그 자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자리 싸움입니다. 나쁜 놈들한테 자리를 안 주는 것. 두 번째는 특별한 유산균들로 애초에 생존력 자체가 좋거나 몸에 좋은 비타민을 생산하거나 유익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유산균 종류 진짜 많습니다. 엘포비, 드시모네, 셀티아이 듀오락 등 프리미엄 라인부터 보편적인 락토피까지 정말 종류가 많고 균주도 많고 균수도 다르고 이런 유산균을 고를 때 봐야 하는 기준을 함께 봐봅시다. 첫 번째로 자리 싸움입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은 항상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의 길이가 한정적이라 살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세균들은 전쟁 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이 있는데 실제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뒤엉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름의 영역을 지키면서 자라겠지만 우리 몸속에 세균이라고 부를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장들은 이 녀석들의 서식지이자 경쟁지구요. 노말 플로라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붉은 박스 안에 있는 항생제와 같이 세균을 죽이기 위한 약들, 그리고 항생제가 아니더라도 술, 패스트푸드, 우리 몸속에 안 좋은 음식들이 우리 장의 생태계를 바꿉니다. 채식 그리고 육식에 따라서 장 세균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듯이 세균들도 특정 음식을 선호합니다. 그 음식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더 퍼지게 되죠. 대부분 육식 단백질 유제 식단이 장에 안 좋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의 균형이 깨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필 짜증나는 것은 우리 장의 좋은 애들이 좀 연약합니다. 뭐만 하면 사라지고 죽고 영역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균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좋은 균들이 막 혼자 죽고 그러니 자리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리가 생기니 나쁜 균들이 증식을 하죠. 좋은 균들이 나름 건강했다면 유산균 먹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짜증나는 현실입니다. 이 허약하신 유산균님들은 나쁜 균을 이기기에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다구리에 장사 없듯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 자리 싸움, 물량 싸움을 고려하려면 CFU라고 적힌 프로바이오틱스의 양을 보셔야 합니다. 팔고 있는 제품, 뭐다 좋은 균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면 일단 숫자가 중요합니다. 허약한 좋은 균들에게 자리 싸움을 위한 지원군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통 진짜 적은 아이들용이나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들은 1억부터 시작합니다. 가성비인 락토핏이 10억 정도 들어가 있으니 비교가 좀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먹는 유산균의 약은 1억 정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장 길이가 훨씬 짧으니까요. 보통 이 라인 친구들이 10억 CF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미엄 라인들은 100억부터 시작함을 보면 숫자가 약간 부족하지만 10억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괜찮습니다. 고가의 유산균 라인들은 대부분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용량은 50억에서 100억대입니다. 이 정도 용량이 되면 대부분 유지 용량으로 괜찮은 피드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모네 같은 4,500억짜리도 있습니다. 진짜 물량 공세인 거죠. 당신 유산균 먹었는데 유산균이 효과가 없어? 그럼 물량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제품이 드시모네 쪽입니다. 물량 쪽을 압도적으로 강화시킨 것이죠. 자리 싸움, 영역 싸움을 위한 숫자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장의 균형도도 다르긴 한데 장의 길이도 다릅니다. 장의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균주를 요구하니 자신에게 맞는 균주수를 택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양의 균주를 넣을수록 효과는 확실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어느 정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유산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는 특별한 친구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1번이 양적인 물량 공세였으면 2번은 질적인 품질 이야기입니다. 양으로도 괜찮지만 질까지 더 좋으면 더할 나위가 없죠. 특별한 유산균들. 첫 번째, 애초에 강합니다. 온도, 위산에도 강하고 그냥 생존력이 강합니다. 두 번째,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애들입니다. 자리 싸움, 그냥 영역 싸움 그런 것도 괜찮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까지 생산해 줍니다. 이런 물질들은 면역 능력을 올리거나 살을 빠지게 하거나 아토피에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의 이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보통 가성비 제품들은 여기까지만 이름이 나오고 뒤쪽 스트레인에 해당하는 이쪽은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특허랑 관련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이렇게 같은 균주여도 이 뒷부분 스트레인이 다르면 효능 효과가 꽤 달라집니다. 이쪽 예시를 보면 스트레인이 다른 걸알 수가 있죠. 특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균주의 양도 그리고 종류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인이 특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의 중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균주라고 하더라도 유산균 원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각각의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스트레인을 공개합니다.
스트레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 좋은 균주는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프리미엄 라인에서 스트레인을 공개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수입하는 원료 회사를 공개합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기능이 확실한 논문을 수십,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력의 대표적인 예는 크리스찬 한센에서 만든 LGG 유산균입니다. SCI 연구 논문이 1200여 편으로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들의 장점인 생존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LGG라고 하면 엄청 특별한, 들어본 적도 없는 유산균 균주일 것 같지만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의 일종이 LGG입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생존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도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냥 실온 보관하게끔 옵니다. 물론 냉장 보관하면 더 좋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 이건 듀오락 골드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가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스트레인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드시모네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과 균주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능성이 추가된 유산균들도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레이 BNR17은 다이어트에 사용되고 락토바실러스 엑시토필러스 YT1은 갱년기에 사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질에서 얻어낸다던가 모유에서 얻어내는 유산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아와 같은 모유율의 유산균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강하고 좋은 유산균, 그리고 아예 특화된 분야로 특수한 물질들을 생산한 유산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유산균부터 비싼 유산균들까지 각자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유산균을 고르실 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산균이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러야 하지만 통용 유산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산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유산균 종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뇌정지가 오기 십상입니다. 유산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